신피님, 이거 용인 전시장 올라갈 대목하지 맞죠? 네. 근데 이윤 차량은 즉시 팔아도 된다고 하는데, 디젤 차량 또 있다고. 팔아도 되려나?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오, 신피님. 디젤 소리를 오래간만에 들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듣죠? 맞죠? 네. 네, 그리고 번호판이 없네요. 네. 이거 어디 가는 차예요? 용인 전시장 왜 또 올려? 거기 두 대 있는데, 황제 차박 6인승 어닝, 그리고 7인승 풀트리밍까지 있는데, 이것도 용인 전시장 올라간대요? 네. 판매하면 안 돼요? 네. 오늘 즉시 판매. 가능합니다. 아, 디젤 차량 몇 대 나오는 거 있어요. 용인 전시장에 올라가긴 가는데, 아마 즉시 출고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떠신가요? 외장 쪽에 ABB 컬러, 방금 말씀드린 대로 디젤 소리가 정말 오래간만에 정겹게 들리는데, 디젤 차량을 꼭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업자 중에. 맞죠, 신피디님?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냥 뭐 즉시 출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앞쪽에 바디킷 되어 있죠? 네, 바디킷 되어 있고, 유리막 코팅까지 다 했네요. 그리고 전면 쪽에 한번 비춰주시죠. 날렵하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하고 비교 사진도 제가 올릴게요.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정말 정말 날렵해서, 주행 영상도 좀 볼까요? 예, 그리고 재질이 GFRP 재질이기 때문에 스틸 재질보다 훨씬 더 단열 효과 있는데, 게다가 이솔라시 또 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완벽하죠. 예, 그리고 이렇게 측면 쪽도 한번 비춰주시죠. 아투원의 외장 쪽 보고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 맞죠? 그리고 어우, 유리막 코팅 잘 해놨다. 그리고 PPF도 다 붙여놨네요.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반사필름 맞죠? 요즘에 반사필름, 비반사필름 두 가지가 있는데, 선택은 자유, 취향, 존중입니다. 일단 후측은 나중에 비치기로 하고, 일단 측면 쪽 어떠신가요? 저 보지 말고 차를 봐주세요. 너무 예뻐요. 자, 외장 쪽 살펴봤고, 자, 실내 쪽 보여드려야죠. 실내 쪽도 한번 딱 오픈했습니다. 올라올 수 있어요, 심페이님? 차분히. 예, 실내는 본 차량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스타뱅고가 있기 때문에 디젤 차량입니다. 오래간만에 정말 디젤 차량 봅니다. 그리고 실내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동일한 코튼 베이지인데, 오전 햇빛에 너무 제대로 나올 것 같아요. 사실대로. 맞아요. 아트원에서는 코튼 베이지 더불어 새들 브라운 컬러도 많이 나가고 있다는 사실. 자, 그리고 시트는 순정 시트 나파가지고 그대로 사용했고, 옷쿠션 정말 중요합니다. 목쿠션만 장착을 했고, 목쿠션 아시다시피 아트원 뭐 이미 50만 개 판매했죠. 그리고 보조 모니터 볼륨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볼륨을 리모컨으로 줄여야 되는데, 볼륨을 리모컨으로 줄이겠습니다. 유튜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1열 쪽에 코튼 베이지 그 순정 시트, 그리고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네온 커블도 되어 있어요. 맞죠? 손으로 한번 터치해 볼게요. 자, 여름에는 한번 누르면 냉, 그리고 한번 더 누르면 온, 따뜻한 커피가 이제 생각나는 계절이죠. 그리고 한번 더 누르면 오프가 되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장착되는 동일한 네온 커블도 부품이고, 1열에 2개, 그리고 후속 쪽에도 2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바닥 쪽도 살펴보죠. 나름 코튼 베이지와 잘 어울리는 컬팅 자수 베이스와 상부에는 먼지가 벌써 묻었네. 상부에는 뭐죠, 이게 톰그레이? 톰그레이. 네, 톰그레이 컬러로 라인 매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차를 사시려는 분은 뭐 매트 얼마인지 선택 가능하죠. 네. 자, 1열 쪽 시트도 안 되어 있습니다. 순정 시트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자, 2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차량은 9인승이라고 그랬죠. 자, 9인승 이쪽으로 안 떨어져. 괜찮아, 조심해. 자, 오픈했습니다. 바닥 쪽에는 사이드 스텝과 더불어 평탄함인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 아침 햇살을 잘 비춰줄 것 같아요. 맞죠? 네,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재질이고, 아트원에서는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그리고 관리가 너무 쉬워요. 맞아요. 청결 유지도 쉽고, 그리고 컬러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대목하는 변경 못 합니다. 맞죠? 네. 예, 요 차 그대로 가져가실 분들 있으시면은 빨리 연락 주시고요. 2열 순정 시트 그대로에 목쿠션만 장착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제가 한번 올라갈까, 어차피. 예, 신발 벗고 올라가서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왜냐? 한 번도 안 앉아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키가 173 성인. 그리고 딱 앉았을 때 가장 편한 게 느껴지는 게 솔직히 목쿠션이에요. 예, 목쿠션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돼. 안전과 편의. 맞죠? 네. 예,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대, 그리고 원단은 베이지 컬러, 완벽 차단, 완벽 개방.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주름식 커튼 가리는 게 좋은 거 아니라고 자주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햇볕,
그리고 열기 한기 프라이버시 효과 가질 수 있는 허니콤 블라인드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3열 쪽도 제가 앉아볼게요. 순정 시트 그대로입니다. 9인승 순정 시트 그대로 앉아봤습니다. 역시 주먹 하나가 남아요. 제 키가 173인데 그리고 독립 시트의 황제죠. 카니발이 뭐 펠리세이드 뭐 GV80 옳지 않습니다. 패밀리카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바로 222 독립 시트 9주. 물론 싱킹 시트는 뭐 어쩌다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3열의 독립 시트가 이렇게 뒤로 완전히 뉘어질 수 있다는, 원하는 각도에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뭐 쿠션 하나 드릴까? 2차 구매하시는 분 즉시 구매 할 때 목 쿠션 하나 제가 챙겨 드리겠습니다. 근데 악겹팔아야 돼. 우창균 보고 있는가? 용인 전시장 올라가면 악겹하십시오. 뭐 깎아서 DC에서 그런 거 없습니다. 아톤은 완벽하게 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할인입니다. 자, 그리고 아톤 글로벤 하이룸의 가장 큰 장점, 천정 쪽 잘 비춰지나요? 늘 강조하지만 잡소리, 운행시에 잡소리 나면 하이루프는 꽝입니다. 그리고 4개의 펠리세드 송풍구가 보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가 끝내줍니다. 즉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덕트 구조는 기술이죠. 그리고 보이는 대로 센터 쪽에 블랙 컬러, 그리고 사이드 쪽에 이렇게 금형입니다. 다 7개의 금형으로 쫙쫙쫙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잡소리 안 나지만 예뻐요. 정말 보면 볼수록 예쁩니다. 앰비언트 조명은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들을 할 수가 있고 야간 운전에 방해가 안 됩니다. 자, 샤무드 재질이고요. 와, 좋다. 보이는 대로. 예. 그 다음에 기능적인 거 한 가지 자랑할 게, 늘 자랑하지만 역시 또 자랑해도 돼요. 29인치 대형 화면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월드컵 경기도 하는데. 그리고 아투원의 하이리무진의 29인치 모니터는 안드로이드, 이게 안드로이드가 뭔지 잘 아실라나? 어쨌든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열면은 매칭이 되면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끊이지 않게 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화질 끝장납니다. 더불어 본 버튼만 딱 누르면 무시동 상태에서 인산철 배터리 30A가 사실은 모니터 앞 위쪽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심피디님. 근데 30A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내재가 되어 있어요. 물론 웰컴동도 되어 있지만, 그리고 전체가 이렇게 딱딱 맞는 금형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고프로가 이걸 다 비춰주려나? 실제로 보면 훨씬 더 깔끔합니다. 자, 아트원의 하이루프 장점, 물론 개방감도 있지만 이렇게 멋있는 거, 그리고 기능들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도 비교 대상이고, 요즘에 뭐 기아 하이리무진 계약했다가 아트원 쪽으로 오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어쨌든 자, 본 차량 디젤 차량입니다. 디젤 소리가 안 들리죠? 거의. 뭐, 디젤도 나름 조용한데, 디젤을 타야 하는 사업자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차를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열 쪽, 2열 쪽, 3열 쪽 살펴봤고요. 후속 쪽도 살펴보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속 쪽에서 뵙습니다. 신PD님이 오늘은 쫙 한 번에 간다고. 왜냐? 자기 등록사업소 가야 되니까. 맞죠? 시간 줄여달라고. 실수 안 하고 한 번에 갑니다. 자, 상부 쪽에 보조 제동등 디자인 정말 예뻐요. 예, 돌출되어 있는 거. 이 부분이 돌출되어 있고, 뭐, 상부에 돌출되어 있고, 뭐가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라나 노블레스 제트 반사 필름, 기아 신형 로고,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글로벤 마크가, 아, 번호판 안 가려도 되잖아. 그죠? 네. 예, 실고, 되고, 바디킷, 그리고 듀얼 머플러가 장착된 외장 쪽에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듀얼 머플러는 여기서 연기 안 나옵니다. 네. 뻥이죠. 네.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들 해요. 예, 그리고 한번 실내 쪽도 후석에서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아우, 뭐가 온다. 본 차량은 디젤 차량인데 디젤 소리 거의 안 들려요. 자, 상부 쪽부터 살펴보면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너무 예쁘다. 완벽 차단, 완벽 개방.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주름 시커트는 이만큼 가려요. 아무리 벌려도. 네. 맞죠? 하지만 아트원 그 허니콤 블라인드는 완벽 개방, 그리고 완벽 차단, 플러스 요게 이 캠핑등이 포인트입니다, 이게. 특허 안 냈어요, 이거. 따라해도 돼요. 이 캠핑등은 실내등과 연동이 되죠. 실내등을 중간에 놓으면은 이렇게 오픈됐을 때 켜지고 닫히면 다시 자동으로 꺼지는, 야간에 짐 싣고 내릴 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목 옷걸이, 와우, 아트원 마크가 딱 있네요. 뭐 옷도 걸을 수 있고, 맞죠? 예, 그리고 한번 상부 쪽 붙여주시오.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천천히, 정말 화질 깨끗해. 눈으로, 이 고프로가 바꿀까?
비싼 걸로 더 고프로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열에 2명, 2열에 2명, 3열에 독립시트, 바닥 쪽엔 요트 바닥, 그리고 4열에는 싱킹시트가 그대로 내재되어 있고, 싱킹시트를 딱 잡아당기면은 이렇게 한번 빼보려고, 한 번 더 또 이렇게 빼보면은 안쪽에 비춰주시죠. 세 명이 앉을 수 있는 구조인데 2열 앞으로, 3열 앞으로 하면은 최대 9명까지는 탈 수도 있어요. 물론 9명 탈 일이 없다 하면은 싱킹시트를 과감히 걷어내고 이 위에 뭐죠? 글루벤 수납함. 그리고 3D 매트 딱 깔면 되죠. 어차피 보여줄 거 한 가지 팁. 팔걸이가 이렇게 있을 때는 탑업 기능이 안 되는데, 탑업 기능을 할 경우에는 팔걸이를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리고 요 끈을 딱 잡아 당기시면은 장석과 등판이 올라가면서 앞쪽으로 쭉 밀립니다. 즉, 수납 공간이 훨씬 더 넓어진다는 사실,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뭐, 신피디님 등록사 앞서 늦게 가게끔 일부러 설명 추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아에서 지급품 있습니다. 순정 매트, 그리고 털이개가 있는데, 사실 이후에 3D 매트 깔아야 돼요. 용인 전시장 올라갈 땐 3D 매트 깔아야죠. 네. 맞죠? 자, 본 차량은 용인 전시장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황제 차박 6인승 일체형 사이드 어닝이 장착된, 또 하나는 그 7인승 순정의 풀 트리밍까지 크림 베이지로 해서 두 대가 전시되고 있는데, 용인에 있는 새로운 직원분 알 뭐 좀 9인승 순정 상태에 좀 올려주면 안 되겠냐라고 해서 저희가 준비한 차량입니다. 하지만 또 9인승 디젤 차량은 많이 안 나가요. 꼭 필요하신 분만 찾기 때문에, 그 이번 달에 또 나오는 차가 있다고 하니 본 차는 즉시 판매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뭐 한 대기 때문에 먼저 계약 하시는 분 바로 등록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용인으로 탁송 예약되어 있습니다. 서울 경기 분들은 뭐 애껴 팔으라고 해야 되나, 좀 보여드릴 차인데 어차피 다른 차가 있으니까 뭐 이 차 정도는 뭐 즉시 판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요즘에 가솔린 차량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톤에서는 손주문 차량들 쫙쫙 신동, 하이루프 제조동에 입고가 되고 있고요. 또 안산동에서는 등록 튜닝해서 매일매일 뭐 한 대, 두 대씩 출고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유튜브에 담지는 못해요. 제가 몸이 하나기 때문에. 맞죠, 심태희님? 하지만 GV 땅땅땅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 보시고 또 아래쪽에 공개 댓글에 내역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투어는 사실만을 전합니다. 차량 금액 그리고 튜닝 금액 모두가 상세하게 공개 댓글에 나와 있으니 참조해 주시고요. 이렇게 아톤 24 영상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 더 멋있게 가지고 오겠습니다. 바이바이. 심피 등록사 앞서 가, 이제 끝났어. 내가 편집만 하면 돼. 감사합니다.